약방의 감초 플래시에서 감초 3 가이드 레이어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이드 레이어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에 타원 하나를 그리고 단축키 F8을 눌러 네임은 타원, 타입은 그래픽 심볼로 지정합니다. 30번 프레임에 단축키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하고 1번과 30번 프레임 사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모션 트윈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1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dd Motion Guide 메뉴를 클릭합니다. 추가한 가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툴박스에 연필 툴을 이용하여 스테이지에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타원의 중심에 곡선의 시작점이 오도록 다음과 같이 그려주세요. 가이드 레이어에 30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선택 툴로 타원을 선택하고 곡선의 끝점이 타원의 중심에 오도록 이동시킵니다. 엔터를 눌러보면 여러분이 그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타원이 움직이게 되죠? 이번에는 감초 4 마스크를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임포트 메뉴를 선택하여 메인 02.jp 파일을 불러와서 레이어의 이름을 배경으로 변경하고 인서트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를 추가한 후새 레이어 이름을 글씨로 변경합니다. 문자 툴로 다음과 같이 스테이지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단축키 F8을 눌러 텍스트 그래픽 심벌로 지정합니다. 배경 레이어에 60번 프레임을 클릭한 다음 단축키 F5를 눌러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글씨 레이어에 20번 프레임에 단축키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한 후 텍스트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이미지 상단으로 이동시킵니다. 40번 프레임에도 단축키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하고 텍스트를 이미지 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계속해서 60번 프레임에도 키프레임을 삽입하여 이미지 중앙으로 텍스트를 이동시키겠습니다. 1번과 20번 프레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모션 트윈을 적용합니다. 21번과 40번 프레임, 41번과 60번 프레임 사이 각각에도 모션 트윈을 적용해 주세요. 글씨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전체 배경 이미지가 사라지고 마스크를 적용한 텍스트 부분에만 배경 이미지가 보이죠?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봅니다. 다음으로 감초 7, 디스트리뷰트 투 레이어를 이용하여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스트리뷰트 투 레이어는 문자 툴로 입력한 텍스트를 각각 한 글자씩 레이어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문자 툴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에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선택 툴로 텍스트를 선택하고 Modify Break Apart 메뉴를 선택하여 입력된 텍스트를 각각의 텍스트로 분리시킵니다. 텍스트가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Modify Timeline Distribute to Layer 메뉴를 선택합니다. 타임라인에 각각의 텍스트가 해당되는 텍스트의 이름으로 레이어가 생성되었죠? 분리된 텍스트들을 하나씩 선택하고 단축키 F8을 눌러 그래픽 심볼로 지정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레이어 1을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1번 프레임들을 단축키 Shift를 눌러 모두 선택하고 스테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스테이지의 위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레이어 1을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40번 프레임들을 선택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스테이지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다시 1번 프레임들을 선택하고 스테이지의 텍스트를 선택한 후 Modify, Transform, Flip Vertical 메뉴를 선택하여 수직으로 대칭시킵니다. 레이어 1을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1번에서 40번 프레임 사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크리에이터 모션 트윈을 적용합니다. D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 I 레이어의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두 프레임을 이동시킵니다. 계속해서 각 레이어의 프레임들이 두 프레임씩 차이가 나도록 1번 프레임들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레이어 2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70번 프레임을 선택하고 단축키 F5를 눌러 프레임을 삽입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 결과물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초 9, On, Release 액션을 적용한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On, Release 액션은 버튼 심볼을 제어하는 액션 중 하나로 가장 자주 쓰이는 기능입니다. 액션을 적용하기 위해 새 도큐멘트를 만들 때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 버전을 선택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다음과 같이 원 툴로 원을 그린 후 문자 툴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선택 툴로 스테이지 1과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F8을 눌러 네임을 버튼 1, 타입을 버튼으로 설정합니다. 스테이지 버튼 1 버튼 심볼을 더블 클릭하여 편집 창으로 전환되면 오버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툴박스에서 면 색상을 갈색으로 변경하고 자유 변형 툴을 이용해 원과 텍스트를 함께 선택하고 크기를 약간 키워줍니다. 다운 프레임을 클릭하고 키 프레임을 추가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텍스트를 초록색으로 변경하고 자유 변형 툴을 이용하여 원과 텍스트를 함께 선택하여 크기를 약간 줄여줍니다. 히트 프레임을 클릭하고 키 프레임을 추가한 후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원과 텍스트를 모두 덮을 정도의 크기로 사각형을 만듭니다. 타임라인 하단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스테이지에 버튼 심볼을 클릭하고 단축키 F9를 눌러 액션 패널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버튼 1에 마우스를 대면 원이 갈색으로 변하고 크기가 커지며 클릭하면 텍스트가 초록색으로 변하며 크기가 작아집니다. 클릭한 후에는 영진닷컴 홈페이지가 열리게 되죠. 우리 책 감초 9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여 버튼 심볼의 기능과 버튼 심볼 제어 액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